나이가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그 가슴 두근거리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헤어진 뒤에야 깨닫게 되곤 하죠. 그 역시 나를 알아보듯 우린 잠시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죠. 들어오는 전철 소리에 저도 몰래 올라타 버렸습니다. 아, 하지 말걸, 기다릴걸. 수많은 후회가 저를 괴롭혔죠.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을 때 전화에 걸렸습니다. 그였어요. 아까 너를 봤어. 보고 싶었어. 차분한 그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.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. 보고 싶었다. 다시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요.
만드냐? 그럼 처음 봤다. 글씨 쓸 수 있게 되는 거. 박수 쓰세요, 박수.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고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던 그 아이.